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전주시 만성동으로 옮겨간 지 1년이 다 돼가면서 덕진동의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덕진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옛 법원과 검찰청 자리에 추진하는 전시관 건립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청사입니다. 두 곳의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한 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가득 찼던 건너편 상가 단지는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제 그런 사무실들이 전부 다 이전하고 하니까 상가는 완전히 이제 다 공동화 돼 버렸죠. 여기 사는 이제 주민들만 있으니까. 이처럼 옛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부진하기만 합니다. 법원 자리에 453억 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을 건립하고 검찰청 자리에 212억 원을 투자해 법조 사면 로파크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국가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두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전주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예결 소위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두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옛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